기존의 베란다를 확장하면서 이쪽에 도배지를 붙여놨습니다. 지금 이게 도배지예요. 도배지를 찢은 거죠. 찢어서 이렇게 막 찢은 짝꿍들이 막 나 있어요. 네, 가벽이죠. 위에 이쪽은 세면벽, 이쪽은 석고 가벽. 소리가 틀리죠? 그래서 이 곰팡이들이 있고 실리콘 벌어지고 이런 부분들을 전부 아크릴 퍼티를 이용해서 퍼티 작업을 한 겁니다. 페인트 뿌릴 거예요. 이쪽 작은 방에 이쪽 벽이 맞은편 벽하고 연결된 석고죠. 보시면 이런 식으로 도배지가 붙어 있습니다. 이 도배지예요. 합지. 실크도 아닌 합지라는 거. 물다면 불어요. 그리고 이쪽 기둥에도 또 마찬가지로 석고에 또 합지를 붙여놨습니다. 그래서 주변 중개사는 전부 실리콘을 잡아서 도배지 벌어진 거를 전부 잡았습니다. 그 다음에 저쪽 안방이 있어요. 이쪽도 건조가 끝났으니까 이제 창문을 닫고 마스킹을 이용한 마감 보양을 할 겁니다. 이쪽 안방 베란다는 또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도배지가 있어요. 가벽. 가벽에 이런 식으로 도배지를 쳐놨습니다. 저 위에도 도배지. 나머지는 벽. 그 다음에 창고 쪽에 보면 실리콘들이 너무 많이 균열이 가서 전부 서로 실리콘으로 매끄럼을 하였습니다. 이 안쪽에도 다 칠을 할 거예요. 선반도 칠을 할 거고 이쪽에도 또 마찬가지로 창고 선반이 또 있어요. 곰팡이도 있고 곰팡이들을 모두 제거를 했습니다. 칠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죠. 칠은 오늘은 대리석 펄, 색깔이 대리석 톤입니다. 흰색과 대리석을 이용한 칠을 하는 것입니다. 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